오! 대박! 여기 또 이렇게 밟으면? 난 되게 나 이거 밟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건너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점프해서 막 가고 있었거든.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요거 파워 오브 코트 캔디 한번 해볼 건데. 네.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나요, 코트니? 네, 코딱지가 튼튼한 거예요. 아, 그거.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아, 근데 나도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꿀밤아, 진짜 뭔가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아. 오늘이 뭐가?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야. 오, 그래서 캔디야? 그래서 캔디를 내가 들어왔나 봐. 이틀 남았어. 마침 일요일이야, 맞지? 이 영상 올라갈 때면은 화이트데이인데? 우와, 대박인데. 내가 우리 빗자루들을 위해서 이렇게 캔디를 준비했어요. 대박. 캔디 전혀 없고요. 여기 아무래도 없죠? 올라가면 있을 거거든요.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자루한테. 야, 있으면 꿀밤이 빡빡이로 생방하기. 아니, 있으면은 자루한테 내 똥을 줄게. 필요 없어. 야. 이건 보석. 이건 보석. 아니, 보석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있잖아. 불량식품인데 하트 모양 이렇게 있는 그런 캔디 아닐까? 아니야. 무슨 가짜 사탕이야? 진짜 캔디 나왔네. 야, 아니다. 저 가짜 사탕이야. 난 똥밖에 싫어. 나 똥밖에 싫어. 저거 가짜 사탕 인정. 진짜 사탕이 나오겠지. 야, 너 언제 거기까지 갔냐? 깡총. 우와, 뭐야? 똥인데? 우리? 야, 그건 뭐냐? 야, 진짜 똥인데? 야, 진짜 꿀밤이 똥이야. 이거 봐봐. 핑크색이야. 떨어질 뻔했어. 완전 꿀밤이 똥. 아, 진짜 똥 받았네. 아, 더러워 죽겠네. 저거 자루 먹어. 아, 저거 왠지 솜사탕 맛 날 것 같아. 꿀밤이는 솜사탕을 싸는 기계야. 그냥 기계 같아. 이거 회복이래. 완전 회복. 나만 안 되지.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회복이 됐어. 이 발판에서 바보야. 구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처음 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가 봐, 안에. 구름 발판을. 그냥, 내가 볼 때는 제작진님이 그냥 우리를 배려해 준 게 아닐까? 그냥 진짜 블루이트, 영어로 블루. 돌아가기 버튼이야 가지고 밟았는데 죽었어. 핑크 보인다. 아니, 진짜 블루이트 영어로 블루라며. 이게 어떻게 블루야? 핑크지. 와, 너 남긴 거야, 바보야. 너 속은 거야, 바보야. 야, 그러면 힌트를 주지 말아야지. 저게 힌트냐? 일부러 힌트를 거짓말로 준 거지. 진짜 힌트라고 거야. 앞에 진짜라고 붙어 있는데? 리얼리. 아, 이건 정말인데, 리얼리는. 진짜가 영어로 뭐야? 응? 야, 왜 바닥까지 떨어졌어? 야, 너 왜 거기서 오냐? 자루야. 야, 꿀밤, 너 왜 거기서 와? 응? 왜? 여기 안 가진다? 되나? 아니야. 뭐지? 바본가? 나 지금 포인트가 자루야, 매니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 왜 사기쳤냐고, 왜 꼼수 부리냐고. 제작자님이 꿀밤을 사랑하나 봐요. 아, 그런가 봐. 여기 벽 봐봐. 하늘 색깔, 핑크 색깔을 되게 사랑하시네. 그건 바로 꿀밤이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내 머리를 보라고? 이거 뜯어야겠다, 저 머리. 야! 야, 흔들지 마! 흔들면. 흔들면은, 떨어진다. 이거 가래떡이다. 무지개 가래떡. 가래? 정말이야. 너가 나한테 똥 졌으니까 나는 너한테 가래를 줄게. 야, 솔직히 너보단 양반이다. 이거 뭐야? 갈증 날 때마다. 그걸 그렇게 밟고 가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라, 갈증 날 때 잘 쓸게. 더러워. 근데 갈증 날 때 못 쓸 걸? 왜? 야, 이거 아프다. 저 갈증 날 걸? 야, 진짜 아픈데 근데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 뭐
거죠. 되게 아파. 여기 아픈 키리 파트야. 자를 걱정 마. 그렇게 죽을 정도로 안 밟잖아. 그래. 뭐 너는 좀 못해가지고. 어 진짜 근데 다 대범이실 거리야. 뭐지? 제작자님 누구야? 아! 제작자님? 제작자님 누군지 몰라 못 봤어. 왜? 가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드리게? 야 캔디 나왔다. 짜라니 껌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캔디야. 배달 택배로 배달 오는 거 아니야? 회복. 그래도 친절하게 계속 회복을 놔두신다. 야 근데 야, 또 택배 아저씨가 냄새나? 어 냄새 난다고 생각하겠다. 냄새 맡으면서 아 청국장인가? 냄새가 발가락 냄새인데? 어. 청국장인가? 하면서 뜯어서 먹는 거 아니야? 아 된장인가? 아 더러워! 아 너무 더러워 그만해. 상상해버렸어. 뒤로 간다. 야 니 똥인데 뭐 너는 상상해도 뭐. 근데 그거 옛날에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어? 나 그거 알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된장이 떠내려왔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건져서 가져가서 맛있게 된장국도 끓여 먹고 고추랑 양파도 찍어 먹고 맛있게 먹었어. 맨날 그렇게 떠내려왔던 것 같아 그 된장이. 어 그래가지고?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류층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가 얘기해주니까 딱 기억났어. 이게 근데? 이제 막 그 냇가에서 빨래인지 뭔지 아무튼 이제 하류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고 와가지고 보니까 된장이야. 그래서 와 된장을 주셨다고 이제 그 된장을 챙겨와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집에 같이 살던 가족인데 가족이 위에서 똥을 싼 거야 상류에 가가지고. 응. 이제 이거 있다. 그래서 그 웬 된장이냐고 해가지고 아 냇가에서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가져왔다 이거 했는데 이제 자기가 싼 거라고 이제 막 고백을 했지.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맞아 약간 허무한 그런. 맞아 되게 허무하면서 원래 옛날 이야기라는 게 다 그렇잖아 허무하잖아 약간. 결론은 더럽다. 결론은? 어? 야 너 뭐야? 어? 우와! 오 대박! 여기 또 이렇게 밟으면? 나 되게 나 이거 밟으면 안 되지 하고 건너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점프를 막 가고 있었거든. 나 밟았어. 역시 밟아야겠다. 세일러분이 먹는 우유. 세일러분이 먹는 우유. 세일러문! 너 달보면 아는 게 세일러문밖에 없지? 너는 뭐 더 있어? 없어. 있으니까. 다른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하기 대결하자. 하나만 말하기 대결? 나부터 할게 그러면. 세일러문. 난 토끼. 무지개 타워. 이 숨세턴. 타워는? 숨세턴. 이거 코튼 타워인데? 코튼 캔디 타워인데? 숨세턴인가? 아! 코튼. 와 진짜 코튼 캔디가 솜사탕이야. 그런가 봐. 오 대박. 아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솜사탕이었구나. 이게 똥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솜사탕을 싼다고 막 그랬잖아. 진짜 솜사탕이었네. 야 진짜 솜사탕이었네. 대박이다. 아 그래가지고 그 나왔네 그러면은 절구. 야 절구가 왜 생겼나 달았는데. 왜 토끼가 절구 빻고 있잖아 그거 달에서. 그렇긴 하지만 토끼를 떠올렸을 때 절구고 그거는. 아니지 달하면 그거가 달했을 때 절구를 하진 않지.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스미. 이거 뭐더라? 코튼 캔디. 타워 오브 코튼 캔디거든? 타워 오브 코튼 캔디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런 함정은 없었지만 힐링하기에 좋은 그런 타워였어요. 꿀밤이가 승리했어요. 저 말은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우와 위에 엄청 큰 구름 있어. 어디? 여기 봐. 우와 저기 올라갈 수 없어? 대박 큰 구름 못 올라가.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야야 조용히 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